우체국이죠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등기우편 하나 받을 게 있는데 그 보내시는 분이 주소를 좀 잘못 적으셔가지고요. 예, 네, 그 우편 받는 주소를 좀 변경할 수 있을까요? 네? 절대 안 된다고요? 아니, 아 그런 게 어딨어요. 아 제가 당사자고 제가 받는 사람인데. 아무리 본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송된 등기우편 주소는 수취인이 절대 변경 불가. 그게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뿐. 아 등기 왔습니다. 안 계세요? 안 계시나 보네. 등기우편 수령할 사람이 없을 경우 왔다 갔다는 흔적을 남겨놓는데. 예, 지금 어떤 거 이렇게 붙이셨는지요? 아, 고객님한테 등기 우편이 하나 왔는데요. 집에 안 계셔가지고 내일 재방문 드리려고 안내장을 붙여놓은 상황입니다. 내일 2차 방문을 한 후 집에 안 계시게 되면은 고객님께서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셔야 돼요. 2차 방문에도 등기 우편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할 우체국에 이틀간 보관. 그 이후에는 발송인에게 반송이 된다.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직장으로 배소지 변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지금 규정상 저희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. 도대체 왜 주소지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? 가슴속에 쌓인 분노 폭발! 이 등기우편은 주소지 배달이 원칙이라 주소 변경이 안 됩니다. 규정이요? 아니 뭐 그런 규정이 다 있어요? 어차피 받는 사람은 전데 그렇지 않아요? 급한 우편물만 아니라면 반송이 돼도 그만이지만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우편물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바쁜 일정 쪽에서 잠실에서부터 성북구까지 달려온 고지연 씨. 아니 정말 도대체 왜 수취일은 등기우편 주소 변경이 안 되는 건가요? 왜요? 대부분의 등기우편의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어떤 사고 발생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주소지 변경이 안 되는 거죠. 등기우편의 주소 변경이 되지 않아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관계기관들에서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는데. 맞벌이 부부들의 등기우편 주소가 변경이 안 돼서 집에서 직장으로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는 애로사항이 참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. 이거 어떻게 할까요?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 주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보도록 합시다. 국민 민원과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올 1월부터 등기우편의 수취인 청구 배달 장소 변경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게 됐다. 이에 따라 등기우편 수취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. 네, 알겠습니다. 향후에는 우체국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